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을 고백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과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 나가는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로마서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두 발자국, 한 발자국만 가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다. 이 신앙에 대한 자기 신앙,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으로의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이다. 이 자기 의식이 분명했어요. 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헬라적인 이름인데 왜 바울로 이름을 계속 부르냐면 그는 이 동방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서방으로 복음을 전했고 거기가 바로 헬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동방으로 가면 아마 사울이라고 불렀었겠죠. 그러나 서방으로 갔기 때문에 헬라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 의식이 분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면 사도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사도들만 사도이고 사도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두 사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어낸 다음에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도의 반열에 넣게 되죠. 이렇게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우리 사도라고 말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했죠.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사도가 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칭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욕을 먹어요, 사실은. 근데 왜 사도로 바울을 칭하냐.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기도를 함을 받음으로써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그는 듣고 이것이 바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을 언제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과의 그 계속적인 분쟁, 뭐 다툼이라고 할까, 자기 변호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구약 시대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설명되었고 예언되었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또그 예수님, 그 아들은 이미 예언되었고 준비된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고, 그 다음에 성결을 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육신으로 얘기한다면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가게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본다고 하면 그분은 곧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결한 측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결의 영으로 인정을 받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 언제부터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성결의 몸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죠. 예수님이 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수 있게 된 것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 예,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가 있거든요. 죄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거거든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죄는 죄의 삯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죄를 가진 사람은 사망이 전부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사망의 옥에서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거고, 죄가 없는 사람은 인간이나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 모두가 다 죄인이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에 가두지 못해. 이건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죄 없는 사람 누구에게서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죄가 없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성결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덮어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자신 한 분만 부활하실 수 있는 부활의 영이시되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름을 받아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는 아주 담대하게 섰는데, 자, 그런 말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예,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결의 영이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내가 부름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하게 됐다. 예.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뭐할 거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택한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냥 뭐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도 내가 믿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의 영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어지고 그 일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 그것인데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할 때도 많아요. 이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사회. 자, 로마에서 로마는 뭐예요? 이게 세속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로마와 같다 하지만 로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에 이 속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요. 뭘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수많은 인종 가운데 이 세상에서 로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로?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된 우리가 됐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셨으니까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 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로마에 사실은 이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로마 안에 교회가 있었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사람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로마에 가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에 이제 바울이 가서 바울이 이러한 성도들에게 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바울은 참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오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다. 이걸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항상 내가 이 로마에도 가야 된다. 로마에 가야 된다. 이게 꿈 같은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보내셔요. 로마로 갈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왔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총독이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히려 그냥 군인들을 보호함을 받아가지고 돈한푼안 들고 로마에 가게 되는 안전하게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건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그 현장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를 위해 기도했더니 로마에 가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든 간에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큼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딜 가기 위해,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일을 맡겨주셔요.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이 바울에게도 그런 일을 맡겨서 로마로 가게 만들잖아요. 가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그렇지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를 견고하게 하라며. 내가 받은 은혜, 이건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눠야 돼. 자꾸 나누고, 만나는 은혜의 간증, 신앙의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누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세상 얘기, 요즘 뭐 정치 얘기,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암만 떠들어와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어제도 주일날 제가 이사야서 6장에서 얘기한 말씀대로 이사야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아이고 나라 꼴이 어떻게 돼,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고 막 걱정 의심을 많이 하고 백성들도 다 요시야 왕그 강력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왕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 어떡하지 반면 걱정하고 있거든 전부 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들과 같이 그냥 더불어 그냥 그래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탁 발견해서 아 내가 이게 부정한 말을 하고 다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그냥 숯불 갖고 지져주셨잖아요. 어제 말씀 한번 들어봐요. 입을 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렇다고 해봐야 이게 부정한 거야. 이게 지저분한 거야. 이거 할 말을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또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시지만, 못된 짓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갈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예.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는 투표할 때 경건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고, 못된 것이 들어있으면 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리고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뭐, 문 대통령 뭐 선택하고 그럴 때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선택했으니 우리가 받아야지, 뭐.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예.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지.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경건함을 가지고 성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성결한 것만 보이는 것이고 악한 것이 들었으면 악한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선택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지게 되면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자꾸 나누는 거야, 자꾸. 예, 전하면 증거하고, 우리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얘기 저기 할 게, 난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나누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은혜 신령하는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에 이봐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왜? 나는 빚진 자다.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는 거예요. 다 빚졌어. 빚을 졌어. 빚진 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빚을 진 자다. 내가 복음의 빚을 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든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 헬라인에게 열심히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냐. 이 믿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나누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18절은 뭐랬어요? 하나님 진노가 왜 나타나냐? 불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불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네게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예? 썩어 없어질 것 어리석게 돼. 지혜 있다고 말하는데 너는 세상 지혜지. 어리석은 지혜. 그거 가지고 지혜 있다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모양과 우상으로 너희들 지금 바꿨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야. 버린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혜롭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그리고 오늘까지 살았잖아. 그러니까 불의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거 따라가다가 다 망했다. 하나님 버렸으니까. 예? 하나님 버렸다 그러세요. 24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리니까 어때? 못된 짓은 다 하고 다 버렸지. 다 한다니까요. 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니. 내버렸다니. 예, 그래서 뭐예요? 예? 순리대로 쓰는 것을 바꿨다니.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뭐야.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예, 내버리니까 이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아 이렇게 했네. 세상에 오늘날 얼마나 지혜가 똑똑하고 지혜가 많습니까? 근데 그 지혜가 그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악한 것밖에 없다고요. 진정한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지혜가 높고 똑똑하다면 똑똑할수록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가 있다고 다 감옥에 가. 예, 지금도 봐요. 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일들 봐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뭐 했어요? 못된 짓은 다 하고 있거든. 예, 다 감옥에 저 우리나라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대학을 쓰면 10개도 넘게 세울 거야 아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다. 왜? 이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혜가 하는 일이 똑똑한 줄 알아. 이게 지혜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벌써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요? 28절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상처를 했는데 버려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없애는 작업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만들었어. 네 지식이 하나님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 없거든. 근데 네가 만들고 그 말씀 매여서 네가 종처럼 하나님 종처럼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버려. 하나님 없어요. 네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없어지면 말씀도 없어지는 거.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자야. 죄에서 자유. 이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몸,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써. 이게 하나님 모습을 보는 이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하다는 게, 그게 좀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요? 바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그걸 따라가려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거 따라가다가 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 다 버리니까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이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함께 나누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 예,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오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 남아있는 그루터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멋지게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되 빚진 자로서 빚진 자처럼
살아서 섬겼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명과 이런 의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갖게 하사, 오늘 세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워서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망의 지혜를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일깨워 저들을 끌어내는 믿음의 용사,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